고기 먼저 소스에다 찍어서 드시고. 네. 아, 나 스지탕이 되게 맑은 탕인 줄 알았는데 사골탕이었구나. 그러네, 그러네. 아. 소스에다 찍어서 고기 먼저 드세요. 그다음 아, 이제 지금 바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고기 네. 먼저 찍어. 아, 스지탕이라서 맑은 국물.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면은 아. 고기 식감이 떨어져. 빨리 먹어야 되네. 네. 먹어라 그냥 먹자. 야, 아니 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데? 나 원훈이한테 약간 좀 기대가 없었는데 저 진짜 인천 공대사 좀 더 해야 돼요. 우와. 내가 저는 후추 미리 뿌려서 놨어. 야. 기가 막히네. 어? 기가 막혀. 아. 꼬릿한 냄새 있나요? 꼬릿함보다도 약간 구수함. 와, 이거 너무, 너무 행복하다, 이거. 이게 아. 술꾼들 너무 좋아하겠다. 스지부터. 자, 스지는 순정으로 또 이제 먹어요, 이게. 자. 진짜 순정파예요, 형님. 진짜 부드럽죠. 야. 맛있네요. 던졌다. 와, 좋다. 응, 던졌어. 이걸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니? 나는 스지를 질긴 걸 씹어봤거든. 껌 씹는 것 같아. 두꺼운 껌이지. 이렇게 두꺼운 거 먹습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질겨 보이죠? 질길까요? 과연? 아, 진짜 아, 뜨거. 야. 야. 진짜 너무 부드럽다. 그지? 스지가 소 한 마리를 잡으면 3kg밖에 안 나온대. 다 긁어 모아도 3kg야. 근데 요놈이 원래는 되게 질기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진짜 오래 끓여야 된대. 아, 그러니까 힘줄이니까. 힘줄이니까. 이 정성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야. 네, 맞아요. 정성이에요. 많이 들어가요, 손이. 힘줄을 오랫동안 구워야 돼요. 스지를 이제 초보를 해가지고 구운 다음에 한 서너 번 씻어야죠. 맑은 물 나올 때까지. 그런 다음에 이제 한 2시간 반에서 2시간 20분 정도 끓이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만져보는 데가 있어요. 부위가 있어요. 만져보는데 조금 말랑말랑하고요. 그러면은 그때 건져야 돼요. 건져가지고 식혀요. 그때는 이제 기름 제거하고 이게 썰면 그게 끝이에요. 국물 좋다. 아, 국물 좋아요. 국물 진짜 좋아요. 밥 말아 먹을 것 같아 그냥. 아, 아우 좋네. 형님 소주 한 병만. 와 국물 너무 좋다. 진짜. 이거 가면 그냥 올킬이야 올킬. 근데 진짜 제가 실례를 안 했는데 원은이 형 말이 맞는 게 살짝 지금 자극적인 거 먹고 오니까 싹 내려간다.